안녕하세요. 조병현 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는 쉬었습니다. 한 주 쉬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을 보궐선거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오늘이 투표일이랍니다. 많이 투표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6편 가라 육국과 신라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상고사를 쭉 해오면서 이제 저 제4장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우리가 가락이라도 하죠. 대표적인 게 김해, 고령, 상주, 함창, 뭐 이렇게 고령 이렇게 되는 그 가라 육국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신라는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재인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림령 이남의 두 새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새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어디에 생겼느냐. 계림령 이남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림령은 지금의 조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문경세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문경에 있는 그 고개가 세제가 바로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림령입니다. 그게 지금의 조령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 문경세제를 조령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이름은 절업제라고 합니다. 절업은 삼의 앤말이죠. 우리가 삼배 옷 지어 입는 그 삼의 앤말이 절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절업을 이두자로 이두문자로 표시를 하면 계립이라 쓰고 그 뜻으로 마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조령이 곧 계림령이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문경세제 이남에 이제 별천지가 있었다. 그래서 계림령은 지금의 경상북도의 총칭인데 계림령의 일대로 지금은 충청북도를 막으며 태백산으로 지금의 강원도를 막고 지리산으로 지금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막으며 동과 남으로 바다를 둘러 따로 한 판국이 되었으므로 조선 열국의 당시 네 나라가 분립을 하게 된다. 사방에 이 계림령 이남은 지금의 경상북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태백산과 지리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또 남과 북은 바다로 되어 있어서 딱 한 곳에 이렇게 둘러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아주 나라 세우기에 좋은 나라였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도 네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경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의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국 여지성남에는 조령이라 하지만 세상에는 초점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초점은 이제 뭔가 하면은 풀이 우거진 고갯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령은 새가 넘나들 수 있는 새만이 새나 넘나들 수 있는 아주 험한 고갯길이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고갯길이고 또 험한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리산과 또 태백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옛날에 드라마도 많이 촬영을 하고 밑에 가면 드라마 세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릉에 거기에 이렇게 지금 성문도 아주 잘 지어서 한번 가보시면 아 문경세제 말로만 듣던 문경세제고 여기에서 단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던 가라육국이 이 밑에서 생겼는데 그때 계림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동부여를 이제 정복을 하고 또 낙랑을 정복을 하고 위씨가 한에게 한나라한테 망해서 그 땅이 사군이 된다. 한사군이 된다. 백제가 만을 토별했다. 토별을 하였다. 이런 또 소리도 소란도 있었지만은 이 조령 이 계림령 계림령 이남은 그런 풍진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아주 동떨어진 외딴 곳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여기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진안이나 변안에 자치령 수심 나라가 여기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에 의거하면서 벼, 보리, 기장, 조 등에 이제 농업을 하고 또 누에치기를 하고 길쌈을 또 길쌈의 힘을 써서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고 또 철을 생산하여 북쪽 여러 나라에 공급을 하고 또 변진은 음악을 좋아해서 변한설이라는 악기를 또 만들고 창작을 해서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으나 일찍이 북방의 유민으로 만의 봉지를 받았으므로 마한의 절제를 받고 많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통제를 받았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벼, 보리, 기장, 수수, 농업도 잘 되고 누에치기, 길쌈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게 바로 지금 상주가 이제 누에치기 양잠업에 메카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연합국가로서 형성이 되지 않고 분립이 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했던 것은 철을 생산해서 가공을 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철이 필요한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가라가 유지를 할 수가 있었지요. 여기에 나온 그림이 이제 바로 변한설의 그 설입니다. 금은고와 비슷하게 새끼죠. 설은 고대 악기의 이름으로 금은고와 비슷하다. 그래서 교주 고설의 사자성어는 표현적인 의미는 기둥을 악교로 붙이고 설을 타다 이지만은 고지식하여 규칙에만 얽매이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설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설이 바로 하설라주 저희들이 지금 강릉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설라주도 이렇게 설자를 쓴 데서 아주 정통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삼국시대의 강릉의 명칭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그 통제를 받았지만은 소극적으로 볼 때는 신두수의 건설과 신한이라는 이제 칭호를 쓰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보면은 해마다 조알과 토산물의 진공을 행할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두수를 건설도 허락 안 하고 또 신한이라는 명칭도 허락을 안 했고 그냥 와서 이제 조알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관례를 끝낸 왕세자가 왕과 왕비 및 왕실의 어른을 찾아뵙는 의식을 이제 조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알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왕세자가 왕이 있는 의전 앞에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였다가 사배하고 꿇어 앉고 또 백관이 조계로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아랫사람을 어질게 대하고 또 사람을 의리로서 부리고 사람을 은혜로 기르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왕채자는 국궁 사배하고 대답을 합니다. 왕비를 뵙고 왕비의 교계를 받아 뭐 그 밖에 왕실 어른을 이제 뵙는 것을 이렇게 이제 조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활만 하고 토산물을 바치는 것 정도로만 이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지난 자치부는 신라국이 되고 변진 자치부는 여섯 가락 연맹국이 되어 차차 100개의 한글을 반항을 하기에 이르른다 이런 내용. 그래서 신라와 100개가 건국해가는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이제 여섯 나라의 그 건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상북도 등지에 변진의 12 자치부가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각 자치부를 대개 가라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명을 앞에 놓고 뒤에는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가라가 무엇이냐? 가라란 큰 소, 큰 저수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큰 호수를 이제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개 그 자치부가 각각 제방을 쌓아서 냇물을 막아 큰 소를 만들고 그 부근에 자치부를 설치하여 그 부의 이름을 이제 가라라고 일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는 큰 못이다. 그래서 가라가 있는 곳은 꼭 큰 못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라를 이두문자로 쓰면은 가라, 가락, 가야, 구야, 가야. 요 뭐 가야가 나오는 것은 한문으로 틀리는 게 좀 틀리죠. 예, 그래서 가야 등으로 썼으니 뒤에 야나 아, 야 등은 앳음을 다 라로 읽는 것이고 가라를 혹 관국이라 썼으니 관은 그 음의 초성, 중성을 떼어서 가로 읽고 국으로 그 뜻을 초성, 중성에 떼어 라라고 읽은 것이다. 그래서 가락국이라도 하기도 하고 가라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 이두문자로 표시하면 그렇게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42년경에 가라의 각 자치부원, 또 아도관, 여도관, 피도관, 오도관, 유서관, 유천관, 신천관, 신기관, 오정관 등이 지금의 김해읍 구지봉, 귀지봉이죠. 구지봉 위에 모여서 되게 큰 개, 개는 당시에 이제 자치해, 나라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 이제 자치회의 회죠. 그래서 그 대개를 이제 베풀고 김수로를 육형제를 추대하여 김수로 육형제를 추대하여 여섯 가라의 임금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육가야가 여섯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치부였던 아동관부터 시작해서 오정관 그 여섯 개 김해에 있던 그 여섯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섯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성대를 추대해서 각각 이제 그 가라의 임금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김수로가 이제 가라의 이제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지봉은 지금도 가면은 김해 가면은 구지봉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역사공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구지봉은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 보면은 서기 42년 김수로 왕이 하늘에서 탄강하였고 내려왔고 아동관, 유천관 등 국왕과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 가락궁의 왕이 되었다는 가야의 건설 건국 설화를 간직한 곳이 바로 이 구지국이다. 정상부에는 BC 4세기경 남방식 지서묘가 있어 그 역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성묘 상석에는 한석봉이 새긴
구지봉석에 글씨가 전해져 오고 있다. 구지봉은 가야 건국설화와 관련되는 유적으로 우리나라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곳이다. 그러면서 이 구지봉에 바로 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가야가 바로 가야고, 그래서 지금도 천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김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로는 제1을 가야 가라, 곧 김해를 맡아서 신 가라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신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가라라는 전사에 금광국이라고 쓴 것이 옳은데, 가락 혹은 구야라고 썼으니 이 둘은 다 가라의 이두자이므로 이로써 여섯 가야를 총칭하는 것은 옳으나, 다만 신 가라라를 가리켜 일컬음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가라 김해를 신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차라리 금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신가라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밉나가라, 밉나가라가 있는데, 이 밉나가라는 바로 지금의 고령에 고령군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고령군의 암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고, 그렇게 소를 만들고, 이 이두자로 미마나, 미마나 혹은 임나라 쓴 것으로서 여섯 가야 중 그 후손이 가장 강대했으므로 전사의 대가야 혹은 대가라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걸 미마나 혹은 임나라고 썼습니다. 이 임나가 나중에 일본이 이야기하는 임나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나라는 것은 우리가 고령가야를 임나로 쓴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신정왕후가 500년간 우리 이쪽을 지배를 했다라는 임나 본부설로 이제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 계기가 바로 그 용어가 임나,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령가야 하면은 지금 내가 고령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령군이 떠오르지만은 사실은 그 고령군은 대가야의 도읍지였고, 상주 함창이 고령가야의 도읍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가야는 상주 함창에 있는 그것이 고령가야국이다. 그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주 함창에 있는 원래 고령가라국이었으나 신라에 복속되면서 고동남군 경덕왕 때는 고령이라고 불렸다. 현재의 경상북도 고령군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현재의 상주가 과거에는 고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섯 가야를 다 요게 이참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부터 시작해서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설립이나 멸망이나 군주수나 건국군주나 또 멸망할 때나 수도가 어디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건강가야가 바로 수로왕이 이제 세운 이제 김해에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대가야가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에 있었던 고령가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라가 바로 이제 여기 함안에 있었던 가라고, 지금 이제 함안에 있는 가야는 아라가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박물관도 다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가야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산가야가 성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가야가 이제 상주,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창업. 함창업에 지금 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상주가야. 상주가야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이제 안락가야죠. 지금의 하만. 하만의 앞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었고, 이두자로 이제 안라, 또 안하라 혼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고린가야입니다. 지금의 함창이죠. 함창. 함창으로 또한 앞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고령이라고 기록한 것인데, 고린가야가 와전돼서 공갈이 되었으니 지금의 함창에 가면은 공갈 못이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여섯 가라 고적 중에서 오직 이거 하나만 그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꽃과 연잎이 수천 년 동안 풍경을 쭉 말해왔는데, 이조 광무 시절에 총신 이 최연이 논을 만들려고 그 뚝을 흐르 아주 폐허가 되게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가야 중에 바로 함창에 있는 이 고령가야 때 막았던 그 소가, 연못이 지금까지 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연꽃이 잘 자라고 연잎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그 뚝을 흐려버리고 해서 폐허가 되었다. 이 이채연이 누군가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구한말에 대한제국 때 걸쳐서 이제 한성 판륜 서울시장까지 한 사람인데, 서울시장 할 때 탑골 공원을 우리나라 1호 공원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원래 탑골 공원은 원각사 절터였죠. 원각사가 불타고 없어졌는데 민가가 들어서 있고 해서 그걸 정비를 해서 탑골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승에 이제 도시 계획을 하고 전철을 놓고 근대화에 아주 크게 공헌한 사람이죠. 대한제국 때 실시했던 양지야문, 대한제국이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이죠. 일제가 1910년에 토지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양지야문에서 우리나라 전국도를 3분의 1을 청량을 해서 토지대장을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부총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화나 이런 데 많은 공헌을 하고 했지만은, 또 우리의 가장 진짜 유적지, 이 가라의 유적지를 훼손을 한 사람도 이채연이다. 서울시 종로구에서도 탑골공원이 우리가 만세, 독립만세 운동을 처음 불허한 우리 민족 정신에, 독립정신에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이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 평화에, 세계 3대 무혈 운동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는 곳이, 바로 상징성 역사성이 있는 곳이 이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족의 심장으로, 서울의 심장, 세계의 심장으로 자주와 평화와 독립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참 반갑고, 또 그렇게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의암 선생님, 33인 민족 지도자 의암 선생님과 그런 뜻이 잘 반영되는 세계의 상징,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저 네 번째 우리 고린가야가 함창이고, 거기서 공갈못이 있었다. 그 공갈못은 우리 이채연, 탑골공원을 만든 이채연이 논을 만들려고 뚝을 흐려서 없어버려서 그 흔적이 지금조차도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별매 가라입니다. 별매 가라는, 별매라는 산 중에 만든 가라로서 지금의 성주입니다. 내를 막은 게 아니고 이제 산 중에 막아서 했다는 것이죠. 이도자로는 성산가야, 성산가야고, 혹은 벽진가라라는 기록이 있다.
성사는 이제 성주의 지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지도 성주, 성산 같은 성씨로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채연, 이채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뭐 적어 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신들 중에 찍었는데 이분이 이채연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광화문 앞에 이제 육조거리 이걸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이런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96년 가을에 한성을 방문했던 영국의 저명한 여행가 비숍. 비숍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거 많이 나와 있죠.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숍은 당시에 한성의 첫 인상을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서울은 개화되고 가로의 면모가 달라지고 있었으며 의욕적인 부윤 이채연이 관장하고 있었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와 불결한 악취와 같은 지난달의 모습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부윤의 취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구시가랍니다. 지금의 고성의 중도입니다. 역시 이제 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고자가야라고 기록한 것인데 여섯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이므로 이제 소가야라고도 이제 일컬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그 임나라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임나 본부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남쪽은 임나 본부로 시작되어 있고 북쪽은 한사군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조선민족은 늘 이렇게 타율성 이론 다른 민족한테 지배를 받는 민족으로 나라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고은 시대에 아스카 시대죠. 서기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일본부라는 통치 기구를 세워서 제후국 또는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임나 본부설이 실제 존재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논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를 일본이 임나 본부설은 다 지어낸 말은 거짓말이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대마도에 임나가 있었고 또 본토에 일본 본토에 임나가 있었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본토에 임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 경영론이죠. 신라나 고구려가 일본 본토에 우리가 식민지화해서 다스렸는데 그때 다스렸던 이름들이 다 임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달 한 달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일 한 가지는 제가 역사학자로서 평론가로서 이 시간에 임나 본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요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오카쿠라 덴신의 일본의 각성이라는 이제 책을 쓴 오카쿠라 덴신의 그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청년과 우리 한국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이제 용기는 뭐 미래의 열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카쿠라 덴신이 누구냐 그리고 그 개요대학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 개요대학을 창설한 사람은 일본에 많은 지폐에 나와 있는
그 인물로서 우리 조선 사람은 개돼지다. 타라 있고 자기들이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편입이 돼가지고 제국주의와 똑같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개요대학을 만들었고 또 개요대학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우리가 밀리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 맞게 하면서 지금 서울대학교 동경 서울대학교를 이제 세우면서 우리 밀리대학교를 무산을 시키고 150명 100명씩 일본에 교육을 시킬 때 바로 그 개요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카쿠라 덴신 얘기를 했는데 오카쿠라 덴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당군을 자기들 신의 하루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조 당군은 일본의 시조 아마테라스의 아우 스사노가 조선에 갔는데 조선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당군이다. 그래서 조선에 일본의 14대 천황 주아이 황후 신공이 정벌군을 파견을 해서 사만 땅을 정복을 했다. 3세기 이후 8세기에 이르는 500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유의 속국이었다. 우리 조선이 자기들이 500년 동안 통치한 고유의 속주였다. 따라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다고 해도 그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토 회복을 하는 역사적 원상 복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한반도 침략 전략 전술을 만들고 그 사상을 기초한 사람이 오카쿠라 덴신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다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거기서 청년들 일본하고 우리가 돈 내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 일본에 유학 보내서 그 개요대학교에서 이런 사상과 철학을 가르쳐서 친일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어떤 초청 그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런 시사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큰 문제다. 오므라이스 돈가스 먹은 집도 마찬가지.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요대학교에 간 것도 잘못이요. 동경대 뭐 다른 대학교 좋은 대학교 뭐 와서대 좋은 대 많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고 더더구나 오카쿠라 덴신이 얘기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자기들의 고유한 속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유한 영토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중간에 편입을 하고 식민지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차지했던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기의 땅이었던 게 조선이. 자, 이 논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귀국하고 나서 독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이제 독도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초등학생 교과서를 개편을 하는데 고유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홋카이도나 아니면 다른 오키나와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편입한 영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한 영토가 아닙니다. 대마도라든지 또 뭐 여러 홋카이도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충칭현 이런 것들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카쿠라 덴신 이런 놈들은 우리 조선이 자기들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독도가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얘기합니다. 무주지를 자기들이 1905년도에 발견해가지고 다케시마 섬으로 자기들이 시마네현 고시로 해서 자기 영토를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고유한 자기들 영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독도가 자기들 고유 영토고 우리 조선이 자기들 고유 영토라면 그럼 우리는 고유한 영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침략을 하고 우리를 식민화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 넘어서 우리 조선 땅 자체가 고유한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이 없고 보도가 없어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고유한 영토로 주장을 하는 그 고유한 의미가 뭐냐. 잘 생각해. 단순히 교과서에 싣고 가르치고 분쟁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독도가 엄연한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다. 앞날 얘기한 걸 또 총리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고유 영토라는 얘기도 안 하겠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술수에 말려드는 일본은 어떻게 돼서든지 독도를 분쟁화시키려고 한다. 국제적으로 분쟁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성명서 얘기 구태여 뒷북치는 거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건데 우리 거라고 구태여 얘기하는 것이 일본의 분쟁화에 말려드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를 하죠. 그런데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또 그건 가짜뉴스라고 총리가 얘기해버리면 이건 도대체 영토 수호의 책무 의무 영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은 하겠다 하고 그 다음날 뭐 총리는 안 하겠다고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집요한 그리고 진짜 악질 철전지 원수 일본들의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영토 문제만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일본 본토에 우리 단지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민지설 적극 퍼뜨리고 대마도 이승만 대통령이 60번 대통령 재임 기간에 60번 동안 대마도 너희들 내 우리 땅이니 내놔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대마도라든지 이런 영토권 주장을 못합니까? 일본은 조선 땅도 고유 적어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도가 고유 적어 영토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대마도 얘기도 못합니까? 그리고 독도가 우리 딸 영토라고 왜 그걸 당당하게 얘기는 못합니까? 아주 참 영토학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 그래서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 단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육교육, 국수교육을 시키라. 나라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찾아서 그걸 교육시키라. 이것은 이것이요 저것은 저것이다 떠들고 외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비에 땅이 스며들고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의식이 생기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건 국가의 백년대계고 우리가 또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좋은 정신이라고 봅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어서 가야국이 처음에는 이제 형제국, 이제 연맹국이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연대가 내려갈수록 이제 촌수가 멀어지고 각자 이제 독립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에 이미 육가라 봉기를 빼고는 오직 신라 봉기와 열전에서 이제 신라와 관계된 가라의 가라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세월이 흐르고 해서 다 이제 나머지는 없어지고 신라와 관련된 이제 신가야 우리가 지금 금강국이라고 쓰는 김에 가야 이것밖에는 이 외에는 이제 다섯 가라는 크게 이제 구별이 안 되고 크게 이제 거기에 대한 역사나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별 없이 모두 가야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다른 여섯 가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여섯 가라를 잘 알아야 일본의 그 임남 본부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동북아 역사재단을 지시해서 그걸 연구를 몇 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장수라든지 남문에 있던 그 가라가 일본이 주장한 거, 그 지명, 그 가라국 이름을 써가지고 그대로 일본의 임나본부서를 추종하는 듯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의 임나본부서를 우리가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그게 만약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버리면 일본이 주장하는 거 봐라 우리가 주장한 거 500년 동안 우리가 한반도를 다스렸는데 그 지명이 우리가 주장한 그 가야국 지명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 자, 우리 고유영도 찾아가 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를 매기고 조작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를 제대로 연구를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일본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겠다는 이런 역사학자들, 관계자들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단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가야, 신가야만 우리가 신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나머지 가야는 그냥 퉁 쳐서 가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임나가 된 것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섯 가야, 나머지 다섯 가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걸 많이 알아야 된다.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구별해서 쓰고 여섯 가야의 연대도 삭감한 듯 하기 때문에 신라 앞에 기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섯 가야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종래 학자들이 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그 두 나라보다 비교적 이제 완전하다. 또 일찍 생겼다. 그리고 또 그 신라사가 신라에 대한 국사가 비교적 완전하다고 했으나 이는 아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고구려사와 백제사는 삭감되었거나 또 신라사는 위찬되어서 거짓으로 꾸며놓은 게 많아서 사료로 삼을 것이 매우 적으나 이제 신라 건국사를 말함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밝혀서 대강이나마 논술하려고 한다. 신라의 제도는 육부 삼성으로 조직되었는데 신라 본기에 보면은 육부는 처음에는 이제 알천양산
돌산 고허, 무산 대수, 자산 진지, 금산 가리, 명활산 고야에 여섯 마을이 있었는데 신라 건국 후에 제3대 유리왕 9년에 여섯 마을의 이름을 고쳐서 성을 이제 주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라 건국을 이제 잡는 연대가 국가로서의 이제 형태를 갖았던 그때 이제 그 이후에 3세 유리왕 때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여섯 마을의 이름을 이제 고치고 앞에 얘기했던 저 어려운 이름들을 고치고 이제 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알천 양산은 양부라 하고 성을 이로 하였으면 이씨로 하였으면 돌산 고은은 식량부라 하고 성을 채씨로 하였으며 무산 대수는 점량부라 하고 성을 손씨로 하였으며 자산 진지는 본피부라 하고 성을 정으로 하였으며 금산 가야는 한기부라 하고 성을 배로 하였으며 금산 가야는 한기부라 하고 성을 설로 하였다. 이래서 이제 가야를 다 선이는 나라 여섯 성이 여섯 가야가 생기는 것이고 여섯 부족이 생기는 것이고 여섯 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삼성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부가 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박헛것의 저기 기사와 삼국유사 헛것의 왕 기사는 경주 지역의 골짜기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흩어져 살면서 육촌을 이루었다. 이들은 진한에 육부라 불렀다고 한다. 육촌의 유래는 삼국사기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온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전하는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육촌들이 하늘에서 경주 지역 산으로 각각 산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전한다. 자, 참 이걸 해설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신라가 바로 고조선 유민들이 내려와서 육촌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라는 누가 건국을 했느냐? 다 고조선의 후예가 건국을 했죠. 그러면 고조선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고구려에 있느냐? 신라에 있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여기에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어지지를 않고 있죠. 대륙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부여 고구려가 당연히 승계를 했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고려고 고려고 그걸 이어받은 게 조선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국통 맥이지 않습니까? 고조선에서 부유로 넘어오는 가정의 기자 위만이 있어서 복잡해집니다만은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우리 단재 선생님께도 신라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아주 위대하게 고구려 정통성의 주장을 하시는 편이죠. 그러면서도 이 신라가 고조선의 유민들로부터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에 육촌이 있었는데 이 사로에 육촌이 육부로 바뀌고 그 육부에는 각시 성을 이씨, 채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하고 같이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손윤 박사도 신라에 처음 건국할 때 하나의 성씨였다. 그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선생님의 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육성이 이제 삼성으로 바뀌죠. 삼성으로. 그래서 박씨와 석씨와 김씨 세 집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처음에 고 촌장 소벌공이 이제 양산 아래 나정 곁에 말이 꿇어 앉아서 우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쫓아가 보니까 말은 오간대였고 큰 알 하나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쪼개보니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데려다가 기르고 성을 박씨라 했습니다.
그가 나온 큰 알이, 큰 알이 박만 하면, 박 아시죠? 그죠? 호박 말고 박. 박만 하면으로 거기 저 흥부가 타던 그 박입니다. 예. 박만 함으로 박의 음을 따서 이제 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름을 헛것에라고 했죠. 헛것에는 이제 읽는 법과 뜻이 전해지지는 이제 않고 있답니다. 나이 13살에 영특하고 숙성함으로 백성이 그를 높여서 거서간이라고, 거서간으로 이제 삼았죠. 거서간은 그때 말로 귀인의 칭호라 합니다. 이것이 신라 건국 원년, 기원전 57년이 되고, 이 사람이 바로 박씨의 시조 박헛거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석탈의 9년, 기원 65년에는 금성이죠. 지금 이제 경주를 얘기하죠. 금성 서쪽 서림에서 박 우는 소리가 나므로 대보 홍웅을 보내서 가보게 하였더니 금빛 조그만 괴가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그 아래 흰 닭이 울고 있었으므로 그 금괴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조그만한 아이가 있었으므로 데려다가 기르면서 이름을 알지라 하고 알지라 하고 금괴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니 이는 김씨 시조 김할지가 되는 것이죠. 개에서 나왔다, 알에서 깨어났다 하는 신화는 그때 사람들이 그 시조의 출생을 신이 신이하게 장식한 것이니와 다만 육부 삼승의 사적이 고대사의 음본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보태고 줄임이 많은 것이다. 원래 이제 다 자기 시조는 신성시 여기서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간직을 함으해서 우수성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이런 것을 이제 보태고 가감을 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은 고대 조선사의 모든 인명이나 지명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말로 짓고 이도자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한문, 한문화가 성행하면서 한자로 권쳐졌다. 그래서 원래 뜻이 많이 바뀌었다. 한문으로 고쳐져 있는 것을 이두자로 우리말로 찾아내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하는 게 단재 선생님의 연구하는 은학적 연구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래는 매주골이라 하고 미추월 혹은 매초홀이라고 이두로 썼죠. 그게 나중에 한문으로 쓴 게 인천이라고 고쳤다는 것이죠. 이제 알천 양산이 돌산고 등 한자로 지은 여섯 마을의 이름이 육부의 본 이름이고 양부, 사량부 등 이두자로 지은 여섯 부의 이름이 여섯 마을이 나중 이름이라 하면 어찌 앞뒤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 그럼 뒤에 걸 따를 게 아니고 앞에 걸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점을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라가 불경을 수입하기 전에는 모든 명사를 이두자의 의미나 뜻을 맞추어서 썼는데 불교가 성행한 뒤에 몇몇 괴벽한 중들이 비슷하면 그만 불경에 나오는 한자 수구에 맞춰서 이두자로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뜻들이 다 지금 없어져 버렸다.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소지왕을 혹 비처왕이라 이끌는데 소지왕을 비처왕이라고도 하는데 소지나 비처가 다 비치로 읽을 것이지만은 비처는 원래 쓴 이두자이고 소지는 불경에 맞추어서 고쳐 쓴 이두자다. 유리왕을 세리지왕이라고 읽었는데 유리나 세리가 다 누리로 읽는 것인데 유리는 원래 쓴 이두자이고 세리는 불경에 맞춰서 고쳐 쓴 이두자이다. 탈해왕도 거주의 일명 토해라 했는데 탈해나 토해는 다
타해 또는 토해로 읽을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속으로 된 명사임은 분명하니 토해는 본래 쓴 이두자이고 탈해는 나중에 고쳐 쓴 이두자다. 불경에 해탈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토해의 뜻을 탈로 고쳐서 만든 것이다. 원래는 당시 서구의 음을 취한 것이고 탈출 혹은 해출의 뜻이었으므로 금계에서 탈출하였으므로 탈해라 하였다고 하면 그 개벽한 중들이 부의한임을 단언할 수 있음이 그 두 번째다. 그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 이두자로 표현을 한 것은 불교가 성행할 때 스님들이 중들이 그걸 법경에 맞춰서 이두자로 비슷하면 그걸로 맞춰서 붙여서 이런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세 성의 시주가 다 아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다 큰알 다 방만한 것인데 어찌해서 삼성의 시조가 다 같은 박씨가 되지 않고 박씨 시조 외에 두 시조는 석씨와 김씨가 되었는가. 다 알에서 나왔고 그 알이 다 박만큼 컸으면 다 박씨라 해야지 왜 석씨와 김씨가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거죠. 석씨 김씨 두 성이 다 금계에서 나왔는데 어찌하여 같은 김씨가 되지 않고 하나는 석씨고 하나는 또 김씨냐. 이것도 맞지 않다. 석탈의 근계에 까치가 따라와 울었으므로 작자의 변을 따서 까치 작자죠. 까자의 변을 따서 석씨가 되었으며 김할지가 올 때는 탈기 따라와 울었으니 개자 변을 따서 해씨가 되어야 오른데 어찌해서 두 사람에게 다른 예를 써서 앞에는 김씨라 김씨가 되지 않고 석씨가 되고 뒤에는 해씨가 되지 않고 김씨가 되었는가.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다. 신하라도 이같이 뒤섞여 조리가 없을 뿐더러 게다가 한자 파자장에 수작이 섞여서 이두문 시대에 신뢰와 많이 틀림이 그 세 번째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논리 있게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한자들을 죽어다가 갔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잘못됐다. 초년에 초장에 초장한 처음으로 창제한 신라는 경주 한 구석에 있어서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다. 변환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항복하였다고 하거나 또 동옥저가 조말 200마리를 바쳤다 하는 거나 다 실제 맞지 않다.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밭을 갈다가 밭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애왕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뭐 이런 말들은 더욱더 황당한 소리인 듯 하다. 왜냐하면 북명은 북가시라 북동부의 별명으로 불별명으로 지금의 만주 훈춘 등지고 고구려가 대주려왕의 시위장사 계유를 장사 지낸 곳인데 이때 훈춘의 농부가 밭 가운데서 외양에 도장을 얻어 수틀리를 걸어 경주 한 구석의 조그만 나라에 신라왕에게 바쳤다 하는 것이 어찌 그게 사실이겠는가. 사실이라고 말이 아니다. 이는 경덕왕이 동부여 곧 북명의 고적을 지금의 강릉으로 옮긴 뒤에 조작한 황당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단재 선생님께서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라는
진한 육부의 총칭이 아니고 육부 중에 하나인 이 사랑부다. 신라나 사랑은 다 세라로 읽을 것이요. 세라는 냇물의 이름이니 세라의 위에 있으므로 세라라 읽는 것이고 사랑은 사회라고 기록하였으며 사회는 세불이니 또한 세라 위에 있는 불, 그 불판이기 때문에 일컫는 이름이다. 본기에 신라의 처음 이름을 설아벌이라 하였으나 설아벌은 세라불로 읽을 것이니 또한 세라의 불이라 읽을 것이다. 불이라는 뜻이다. 시조 헛것에는 곧 고천장 소불공의 양자이고 고을천은 곧 사랑부이니 소불공의 소불은 또한 사회와 같이 세불로도 읽을 것이므로 지명이고 공은 존칭이니 세불 자치의 회장으로서 세불공이라 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불공은 고 촌장이라는 뜻인데 마치 사람의 이름같이 쓰면 역사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세라 부장의 양자인 박헛것의 육부의 총왕이 되었으므로 신라 이름을 세라라 하고 이두자로 신라, 사로 사라, 설아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이두자로 신라라고 쓴 것이다. 세라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을 신라의 이름은 결국은 세라인데 이것을 이두자로 표현하면 신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삼성의 박씨뿐 아니라 석씨, 김씨도 다 사랑부의 귀인의 성이니 삼성을 특별히 존중하는 것은 또한 삼신설, 삼신사상과 같은 것이다. 본기 석탈의 왕 9년, 기원 65년에 김씨 시조인 김알길을 죽었다고 하였으나 파사왕 원년에는 왕후 사성 부인 김씨는 허루가랑 문왕이 원년 84년에는 왕후 사성 부인 김씨는 허루갈 문왕의 딸이라 하였으니 그 나이를 따지면 허루도 거의 아버지뻘이 되는 김씨이다. 이는 65년 이전에 김씨가 신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거는 연대가 맞지 않다. 이 조리는, 이 논리는 연대가 맞지 않다. 그래서 미루어 보면 박석, 김, 세 성이 처음부터 사랑부 안에 서로 연혼하여 거족이었는데 연혼을 하는 거족이었는데 같은 성씨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결혼도 하는 큰 세 집안이었었는데 같이 의논한 끝에 육부 전체를 가져서 세 성이 서로 임금 노릇을 하는 나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삼신설이다.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세 성을 가지고 세 나라로 만든 것이다. 이에 진한 자치제의 판국이 설하여 세섭 제왕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만들어졌고 신라는 육부에서 삼성으로 나눠졌는데 그 삼성은 서로 결혼하는 큰 하나의 성씨였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나라를 세 사람이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씨와 김씨와 석씨가 신라는 돌아가면서 다스렸다. 그게 삼신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단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라는 누가, 신라는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그래서 육부에서 삼성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과연 그렇다면 신라는 누가 건국하였는가. 고구려 유민들이 이 신라에 와서 육부에 거처를 했고 그 육부가 이제 삼성이 되고 삼성이 이제 삼신사장에 의해서 삼성씨가 이제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 지금 역사학계나 또 사전이나 나와 있는 자료를 간단히 한 10분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예부터 고조선 동이족의 유민들이나 중국 진나라의 난리를 피한 망명객이나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내려온 낭랑인 흉노족, 흉노족이 신라 땅에 와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신라에 사는 사람들은 고조선 유민이나 또 진나라의 난리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나 만족을 넘어온 사람이나 또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서 나온 흉노족, 터키, 지금 터키, 핀란드, 헝가리에 있는 그 흉노족들. 흉노족들이 신라 땅에 와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될 당시에는 진한 사로국은 원시 조선인 진한인들, 그러니까 조선 부유족이나 사로육촌과 북반 지역에서 꾸준히 남아 흉노족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우리의 주족이 누구냐? 단재 선생님은 독자신론이나 여러 군데 보면 부유족이 우리의 주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라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이제 그 신분 제도가 있었죠. 우리는 골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골품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단일 민족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품이, 단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민족이라든지, 그게 따라서 또 들어온 어떤 유입된 연도라든지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그 품계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민족들이 이제 사로육촌을 구성했고, 이제 박헛거세가 그래 나오면서 신라에 다 병합이 돼서 이제 신라가 건국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헛거세가 누군가에 대한 이견도 많이 있죠.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이제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이 이제 박씨로 볼 때 이제 박달나무 이제 임금이 이제 상징을 하니까 볼 때 고조선 사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많이 끼치는 민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는 박헛거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육촌이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삼씨, 박씨, 석씨, 김씨, 삼씨족 체제로 균형을 이루면서 쭉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서기 한 300년이 넘어가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국으로서 변모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300년 동안 강력한 중앙 집권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 주축 세력이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앞에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근거가 발견이 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만한 비문이 이제 발견이 돼서 우리 역사학계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죠. 1954년 중국 이제 섬서성 서안, 서안 잘 아시죠? 그죠? 서안에 이제 곽자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우리 신라 그 김씨들의 왕족의 비밀을 알려주는 놀라운 비석이 발견이 됐죠. 이제 이것은 1864년 32살로 사망한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 대당 고 김씨 부인 묘지의 비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당나라에 죽었던 신라 김씨 그 부인 이제 묘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이 보면 흉노 휴도왕의 태자인 김일제가 흉노의 조정에 몸을 담고 있다가 한나라의 토항에서 투쟁 후 제후에 관직을 받았다. 이후 김일제의 후손이 한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멀리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비문이고 그 비문의 내용이 이곳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깨진 채 조각난 채로 발견된 신라 문무왕
우리 저 경주에 있는 문무왕비 거기에서도 이제 비문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무왕의 선조는 15대조가 성한 왕인데 투후 제천지윤이 7대를 전하며 라는 이제 비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투후 제천지윤은 누구느냐. 한서 열전 김일제전에 등장하는 바로 흉노 수도왕의 태인 김일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KBS 역사 추적에도 보도가 되고 또 경향신문이나 다른 데서도 다 됐죠. 우리 문무대왕 비문에서도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선조는 15대조가 성한왕인데 그 성한왕이 누구냐 바로 김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을 비롯해서 신라 김씨 왕족들이 자기들 직계 조상이 흉노의 왕장 김일제라고 밝혀진 것이죠. 김일제는 어떤 인물인고 하면은 막 쭉 어떻게 신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은 요 제가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만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제의 석상은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일제는 한무제를 도와준 공로로 한나라, 한무제를 도와준 공로로 한나라에서 관직까지 받았으며 번성했는데 한나라가 전환해서 후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왕망의 난이 있었죠. 그때 김일제 후손들이 그 난을 피해서 요동으로 이제 피선을 했고 왕망이 흉노족과 친인척 관계였는데 왕망이 실각을 하자 보복이 두려워서 김일제의 이제 후손들이 그 중도적들과 같이 요동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에서 무리를 지르고 살던 김일제가 그 이후에 한사군이 설치될 때 한사군은 중국에서 한나라가 우리 조선 영토에 사군을 설치를 했지만 뭐 불과 20년 정도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거는 도상에 밀 수 없었던 것이다. 한사군은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한사군을 설치할 때 지금 대동강 유역 낙랑군으로 들어왔다가 또 한사군도 망명을 하게 되자 그때 한반도 남서쪽 지금 경상도 신라 쪽으로 옮겨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섯 개의 단민족 부족 사이에 지난 사로국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변모해가는 시기가 바로 내무랑 때이기 때문에 이때 한사군이 멸망한 직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낙랑군의 흉노족 김일제의 후손들이 신라로 내려와서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그 결과 내무랑 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되어서 김씨 왕이 세습 체제로 변모했다. 신라 지도자의 명칭인 거서강과 차차운과 이사근과 마리강과 이런 과정이 다 이 과정과 같이 동시에 변경되었고 이때 신라의 골품제도 흉노족 출신 이제 김씨 가문들이 왕족과 귀족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차별을 두는 골품제를 만들었다. 신라 왕족이 흉노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신라 왕실 무덤에 또 그 부장품에 보면 알 수가 있다. 신라 왕실의 무덤은 흉노족과 똑같다. 적석 못간 뿐이다. 삼국 중에서 신라만이 적석 목각뿐을 만든다. 고구려나 백제는 신라 목각뿐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라 목각뿐은 바로 흉노족, 훈족들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라든지 거기 파미르고원이라든지 흉노족이 지배했던 우리 배달국가 쉽게 얘기하면 만주 쪽과 우리만이 신라만이 이 적석 목각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라와 그 흉노족은 똑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묘지도 똑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중로와 똑같이 즉석 목각문을 만들어서 돌무지 무덤을 만든다라면 신라의 김일제, 신라 후손들이 바로 신라를 건국한 주류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크게 틀림이 없을 걸로 본다. 이런 이제 해설이 가능합니다. 즉석 목각문은 돌무지 들러 무덤으로 이제 봉토분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가라와 신라 시대에 금동강과 이제 석가 목각분 순장 등이 이제 시행했는데, 그것은 이제 초원 끝에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융성했고, 또 모형 선비라든지 후연이라든지 후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제 탁발 선비 부기까지 세워서 모형 선비가 요서 지역을 점유를 다 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지역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우리 남쪽에는 이제 신라가 있었다. 그래서 그 무덤 형태가 똑같다. 이건 변조를 할래야 변조를 할 수도 없고, 또 이건 다르게 해설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마총, 이제 악정지에서 나오는 그 천마총의 이 모습들, 이거 저의 손으로 이렇게 또 다시 그림을 바꿔보면 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천마총의 천마도 말 안장그림, 안장그림 역시 신라의 건국 축적 세력이 흉노적이었던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겠다. 신라의 천모대의 말머리, 세움 장식 말머리에 요 세움 장식이나 여기 갈기에다 깃털을 세우고 색실로 묶어서 이제 세우는 것이죠. 는 말이 새처럼 하늘로 날아가듯 천마처럼 빨리 다르기를 기원하는 유아시아, 유라시아에 있던 중로족 전체에 있는 평범한 풍속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타나는 무덤에 나와 있는 이런 벽화의 그림이 신라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주축 세력은 중로족이고 김일제가 선조다. 중국에서 나온 비문이나 문무대왕 비문에서 나온 게 이걸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뭐 적당히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가라 육국과 신라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재 선생님께 이제 삼선설 주장을 해서 석씨 방씨 이제 김 씨가 신라를 이제 다스리고, 그 중에 이제 여섯 가야가 있었는데, 그 가야 중에 또 임나라는 지명이 있었고, 임나 가야가 있었고, 그것을 또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본부설과 연계가 된다. 그리고 또 이 임나 본부설을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카쿠라 덴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자기들의 고유한 영토로서 식민지를 500년 동안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이긴, 러일전쟁에서 이긴 우리가 조선을 침략한다고 해서 이것은 침략이 아니다. 우리의 고토 회복이다. 고토 회복이다. 원상복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 일본 집회도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세운 개요대학교에 가서 청년들 교육을 시킨다. 그 우리 강제동원 배상, 그걸 갖다가 일본과 우리가 민간이 돈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일본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참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독도가 자기들의 고유 영토다. 지금까지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만 했죠. 그리고 교과서에 실어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행사하다고 했습니다만, 고유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본의 입장 변화고, 우리를 얼마나 얍잡아보고 했으면은 조선이 자기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침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이다. 고토회복이다. 하면서 36년간 지배를 하고 간 사람들이 또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저거 고유 영토, 독도가 저희들 고유 영토면 어떻게 됩니까? 내나 오카쿠라 덴신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이
자기들의 고유 영토론 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그 사람 얘기를 빌어서 용기를 얘기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독도의 고유 영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우리 위정자들께서는 진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혼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잃는 것은 우리의 혼을 잃는 것입니다. 혼이 빠진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7편으로 고구려의 발전과 진화와의 관계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주 을 완산구 지역에 오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개가 내 책이라서. 아, 두 개가. 그럼 이거는. 그 여기 장어건 선생님이니까. 아. 근데 내가 그래도. 아니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장준환 선생님 아들. 어. 네, 장호건 선생. 지금 강북계 해당. 바로 강북. 강북 해당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네. 다시 이제 강북 해당이 또 시끄러워. 강북 해당. 요 제가 쓴 소설책이에요. 아 진짜요? 제가 쓴 소설책인데 필요하면 읽어봐도 될까요? 한 권 갖다 드릴까요? 오. 다음 주에 내가 한 권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사인 해가지고 드릴게요. 어 감사해요. 재밌습니다. 잠시만요. 저 영화 하나 볼게요. 지금은 뭐 많이 좀 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끝났다. 단장 끝났구나.